강아지와 함께 아 나만 없어 고양이를 외치게 만들며 반려동물로 큰 사랑을 받는 고양이. 고양이들은 강아지와는 다르게 도도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흔히 사람들을 집사로 부려먹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많은 집사님들의 궁금증이 있죠. 껌. 껌이. 야. 야 간식 준다고. 근데 너... 잠깐만. 예. 야. 애타게 불러도 무시당하기 일쑤. 과연 고양이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아는데 귀찮아서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닐까요? 저희 저 여동생도 고양이를 두 마리 키웠었거든요. 근데 정말 자주 갔었는데도 네. 이렇게 막 불러도 살갑진 않죠. 네, 살갑진 않고. 많은 집사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고양이들의 비밀, 과학자들이 해결했습니다. 오. 고양이들이 이름을 불러도 오지 않는 이유. 피곤하고 귀찮다. 정말 귀찮아서가 맞았습니다. 2019년 도쿄대 연구팀은 총 78마리의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먼저 고양이에게 이름과 비슷한 길이의 네 단어를 동일한 속도와 발음으로 들려줬습니다. 오호. 아르바이트, 코카콜라, 바이올린. 처음에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반응을 하는 듯 했지만 갈수록 고양이들은 흥미를 잃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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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었네, 자식들이. 저 알긴 안 한구나. 야, 그동안 그냥 일부러 무시한 거였어? 고양이는 적극적으로 반응.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가 함께 있을 때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는 등 가정에서 기르는 고양이의 경우 자기 이름을 다른 단어나 다른 고양이 이름과 구별할 수 있다는 게 과학으로 증명됐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동물 행동학자 아츠고 사이토에 따르면 고양이들이 자기 이름에 반응하는 건 이름을 불린 뒤 먹이 주기, 쓰다듬기 같은 좋은 기억과 병원 가기, 목욕하기 등 싫은 기억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자신이 원할 때 인간과 소통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하고 싶을 때만 소통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거군요. 내가 기준이에요. 이 집도 내 집이고. 그러니까. 네. 그동안 좀 의도적으로 약간 무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만 있었는데 이게 실험을 통해 확인 사살 됐네요. 네. 고양이들이 참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특이한 행동도 하고 신비한 존재같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고양이 액체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아무데나 들어가죠? 그러니까 되게 좁은데 그것도 들어가 있어. 병 같은 데만 그냥 병 모양으로 돼 있고 병이 입구가 좁은데 거길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꽉 차면 고양이가 병 모양이 돼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들어가죠? 오죽하면 액체설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액체설이 있죠. 자, 인류 최고의 난제 중 하나죠.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자, 과연 여사친과 남사친, 이 남녀 사이에 우정은 존재할 것인지. 사랑이란 단어가 존재하는 한, 이거 해결되지 않을 난제인데요. 두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진짜 웃긴 게 좀 어릴 때는 안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네. 나이 드니까 존재합니다. 저도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저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인류의 이 엄청난 난제도 과학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허. 캐나다의 명문 국립대 빅토리아 대학의 심리학과 연구팀은 약 1,900명의 커플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험을 진행. 2021년 발표한 사회심리학 및 성격과학 논문 친구에서 연인 사이가 로맨스로 가는 길에 따르면요. 인종, 연령, 교육 수준 등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약 66%의 연인이 친구 사이에서 시작됐고요. 이들 대부분이 영화에서 나오는 불꽃 같은 로맨스보다 친구 같은 친밀한 사람과의 만남이 더 좋아요 라고 밝혔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친구에서 연인이 된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 결과 처음에는 사귈 목적이 전혀 없이 아니에요. 그저 친구로 지내다가 결국 평균 22개월을 지낸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는데요. 그리고 연구진들은 연구를 통해 친구에서 부부가 된 실험 참가자 대부분이
야, 집에 빨리 들어가고 도착하면 전화해. 근데 너 지금 누구랑 있냐? 친구였던 시절 친구와 연인 사이의 경계가 애매모호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렇죠. 아. 남자친 여사친인데 누구랑 뭐 소개팅을 했다거나 누구 어느 오빠를 만났다 그러면 괜히 좀 안 만났으면 좋겠고. 아. 우리는 우정, 사랑,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트레스, 불면증 등으로 매일 밤잠을 뒤척이는 분들 많으시죠? 자, 이불 바스락거리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같은 아주 작은 소음도 거슬릴 때가 있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것 하나만 있으면 꿀잠 보장. 오? 아주 푹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야. ASMR 같은 건가요? 저희 세 기자 중에 안타깝게도 전 기자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또? 와, 나 이거 알 것 같다. 뭐예요? 뭐 사랑하는 사람의 코 고는 소리 이런 거 아닙니까? 코 고는 소리 잠을 깨우죠. 전 기자님은 지금은 불가능한 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 그건 바로 애인이 착용했던 티셔츠입니다. 그걸 입으면 잠이 잘 온다고? 어, 진짜? 그래서 전 기자는 모른다는 거죠. 현재 솔로기 때문에 안 됩니다. 2020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관련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55명의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첫째 날에는 아무도 착용한 적이 없는 새 티셔츠를 착용. 너. 둘째 날에는 각자의 애인이 24시간 착용했던 티셔츠를 착용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실험의 한 결과. 왠지 둘째 날에 잠을 더 푹 잤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둘째 날은 좀 덜 뒤척이고 편안한 느낌이었죠. 진짜 신기하네. 심리적으로 좀 편안함을 느끼나요? 어허...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연구진들은 객관성을 위해 실험자들이 입었던 티셔츠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실험자들은 이게 새 티셔츠인지 애인이 입었던 티셔츠인지 그 차이를 몰랐음에도 수면의 질에 뚜렷한 차이를 느꼈다는 겁니다. 어허... 그뿐만 아니라요. 수면 시계를 이용한 객관적인 수면 데이터 분석 결과 또한 애인이 착용했던 티셔츠를 입고 잤을 때 실제로 수면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연구를 진행한 프란시스 첸 부교수는요. 오랜 시간 교제한 연인의 신체적 존재감이 안정감, 평온함, 신체 이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겁니다. 애인의 티셔츠를 입으면 잘 잔다라는 게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전했어요.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죠. 이번엔 우리 기자님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험 준비했습니다. 사진 속 두 명의 선수 중 더 호감 가는 선수를 고르면 됩니다. 왼쪽. 무조건 왼쪽 아닙니까? 좋아요. 다음 사진입니다. 나 노란색. 저는 우측. 자, 세 번째입니다. 저는 왼쪽이에요. 어, 저도 왼쪽. 이 밝은 색이 좋네요. 아, 난 흰색이 좋아. 여기서 두 번 다 왼쪽을 선택하셨네요. 흰색이 좋아. 실제 코넬대학교 심리학 부교수 길로비치와 프랭크가 1988년 옷 색깔이 사람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실제 실험 참가자들이 놀랍게도 흰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보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더 악랄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악랄해 보인다고요? 네. 나는 무조건 흰색을 골랐네, 지금 보니까. 그렇죠. 완전 영향이 있나 봐. 흰 옷을 입으면 호감도가 상승한다. 앞서 실험 결과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팩트라고 합니다. 근데 하필 왜 흰 옷이 호감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어허. 2004년 미국 노스다쿠다 주립대학교의 브라이언 마이어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의 호감도가 상승하는 이유 바로 빛의 명암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상 때문입니다. 이 빛이나 밝음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긍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일례로 성경에서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한다든지 뭐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에서도 빛은 진리, 진실 등과 동일시되고요. 반대로 어둠은 뭐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헬레니즘, 로마, 기독교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흰색은 기쁨이나 순결 등을 의미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흰색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느낀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됐으니까 이제부터 면접 같은 중요한 날은 무조건 흰 옷을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 프리한식구의 과학이 있죠. 5위는 5. 또 증명이 됐네요. 이렇게 많은 증명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특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전 기자님께 추천해드리는 노래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아, 이별 택시?
김현우 씨의 명곡이죠. 우는 손이 처음인가요? 달면 이 노래를 왜 또 저한테 어디로 가나요? 매기는 겁니까? 뭐 약간은 그렇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은 매기는 거라고요? 네. 이 사람 참 아주 냉정해졌네. 약간은, 아니 띄워드린 겁니다. 아니 뭐 약지가 길어서 별 네. 타격감이 없습니다. 네. 사실상 승리입니다. 네, 네. 전화 한 기자님은 사실 뭐 없는 얘기지만 전 기자님께 필요할 듯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제가 취재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있으신가요? 이별해봤죠. 긴 머리를 잘라내봤죠. 보내지도 못할 편지 적어놨죠. 그렇습니다. 우리 뭐 이별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잊어보겠다고 진짜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무려 실험을 통해서 이별 극복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 과학자가 이런 것도 합니까? 정말 과학자들의 과학의 영역이 넓군요. 2018년 미국 미주리 대학교는 평균 2.5년 이상 사귄 뒤 이별한 남녀 중에 아직도 전 연인을 잊지 못하고 있는 20살에서 37살 참가자 2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뉘어 연구진들이 제시한 방법으로 이별을 극복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연구진들은 참가자들에게 전 연인의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를 측정해봤습니다. 좀 뭐 잔인한 실험이었죠. 세 그룹 중 이별을 극복하는 데 가장 효과를 보인 건 바로 그 남잔 나보다 게임이 먼저인데다가 음식을 씹으면서 말해서 꼴 보기 싫었어. 헤어진 연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첫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하긴 뭐 원래 정 떨어지면 상대방의 모든 게 미어지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도 꼴보기 싫다고 그러죠. 아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이별을 극복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는가 보네요. 두 번째 그룹은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괜찮다는 식의 특정 문장을 읽었고요. 세 번째 그룹은 스포츠나 취미 활동, 머리 자르기, 좋아하는 음식 먹기 등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한 그룹이 가장 이별을 극복하는 데 효과가 컸던 겁니다. 실험을 연구한 산드라는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하루에 한 번 전 연인의 부정적인 면을 적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전 세 번째 방식이 제일 와닿거든요. 좀 딴 일을 하는 거? 음식 먹기가 써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밥만 잘 먹더라. 사랑이 떠나가도 밥만 잘 먹더라. 음식 먹기입니다. 비록 전 연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별 극복의 효과는 있었겠지만 참가자의 기분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부작용도 있었다는 거 그래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하러 저렇게 과학은 과학대로 결국 사랑도 이별도 내 방식대로 겪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 특종을 취재하면서 우리 제작진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제작진의 넓은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오 기자를 살려준 그 순간입니다. 야, 이건 아니다. 자, 근데 오 기자도 감사해 하셔야 돼요. 쫄드 광고? 아, 이거 무섭죠. 꼭 완전히 수직 이상으로 꺾이죠? 아, 끝장나. 야, 그날의 공포가 나 저때 생각만 해도 진짜 와. 야, 근데 살려주긴 뭘 살려줍니까? 저 진짜 죽을 뻔봤거든요, 진짜. 알고 보니 우리 제작진이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준비했던 거였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심장과 뇌에 안 좋았습니다, 저는. 과학이 증명한 놀라운 사실. 롤러코스터를 타면 몸속에 있는 결석이 빠진다고 합니다. 없는 결석이 왜 빠져요? 생기나 말아요. 없어져라. 결석 막은 줄 알아. 안 믿습니다. 아 그럼 좀 두 분 조만간 또 결석 해결하러 좀 갔다 오세요. 그러면 못 믿으시겠지만 이게 또 실제 연구가 존재합니다. 2016년 미국 미시간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실험에 착수. 실리콘으로 만든 신장 모형 안에 결석을 넣은 뒤에 디즈니 월드에서 롤러코스터에 탑승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결석 제거 효과가 있었는데요. 재밌는 건 롤러코스터 앞부분에 앉으면 결석 제거율이 약 17%,
뒷부분에 앉으면 결석체고 1위 약 64%. 오. 앞자리보다 움직임이 강도가 큰 뒷자리에 앉았을 때 결석이 빠지는 효과가 더 증폭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워팅거 교수는요. 네, 신장 결석이 있는 분이라면 롤러코스터를 타보십시오. 의료적 치료보다 확실히 비용이 덜 듭니다. 라는 의견을 냈고요. 이 연구는 노벨상을 패러디해서 독특하고 기발한 연구를 선정하는 제28회 이그 노벨상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과학자들 좀 심심해요. 왜들 그래요? 아니 결석을 치료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안 타면이 타는 게 낫지. 혹시라도 빠지면. 아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꿀팁 드리겠습니다. 이 꿀팁 역시 미국 미시건 주립대의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 롤러코스터 중에서도 신장 결석 제거에 더 효과적인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디즈니 월드에서는 스페이스 마운틴과 로켓 롤러코스터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중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결석이 신장에 고정돼서 결석 제거율이 낮았고요. 빅썬더 마운틴은 좌우의 움직임이 더 많아져서 결석이 더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롤러코스터의 신비한 효능. 다만 심약자, 노약자, 오상징기자는 위험할 수 있으니 탑승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통제의 한 종류로 유명한 아스피린은 심장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 역시 두통, 치통뿐 아니라 여기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하트. 심장? 근데 이 하트는 하트인데 좀 다릅니다. 심장이 아니라요. 바로 마음. 어? 에?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타이피놀이? 네. 왜? 그냥 이거 플라시보 아닙니까? 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겐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다른 그룹에겐 위약을 먹게 한 뒤에 불쾌감을 자극하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슬픈 영화를 틀어줬습니다. 그 결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먹은 그룹은 자신의 정서적 고통을 덜 느낄 뿐 아니라 심지어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까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미국 켄터키 대학 연구팀 역시 성인 62명을 대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먹게 한 뒤에 fMRI 촬영을 한 결과 심리적 치유 효과를 확인했고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팀 또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의 심리적 치유 효과를 확인하는 등 여러 과학자들이 진통제의 뜻밖의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진통제를 먹고 우울한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회사 동료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는데요. 진통제를 먹으니 한결 낫더군요. 헐. 이런 실험 참가자들의 증언도 뒷받침됐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그러니까 통증이 좀 치료되는지 궁금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신체와 정신의 고통을 느끼는 뇌의 기관이 비슷한 데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 복용으로 해당 뇌 부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면서 정신적 고통도 둔감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마음의 고통을 치료하겠다는 목적으로 진통제를 먹는 것은 금물. 그렇죠. 절대 남용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나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